이번 시간에는 집합 건물 등기부를 통한 실제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건물이라는 것은 한동의 건물 중 구조상, 이용상 구분된 수 개의 건물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말이 좀 조금 어려운데요. 우리가 흔히 뭐 이해하시면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구분된 상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게 어떻습니까? 한동에 뭐 100채, 200채의 집이 있겠죠? 그 집들이 뭡니까? 구조상, 이용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한동에 100채, 200채 있지만 각 세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게 살수 있죠?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라 같은 게 어떻습니까? 각 세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되어 있죠. 상가도 통상가가 아니고, 우리 오피스텔 같이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돼서 쓸수 있는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실제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합 건물도 토지와 마찬가지로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합 건물은 좀 특이하게 표제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별개로 있지만은 이런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안에 땅 등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구로구 궁동 140-7 1층 제102호를 보시면 요 표제부 보시면 한동의 건물의 표시 또요 밑에 표제부 보시면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위에 표제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것은 여러분이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 호수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건을 보시면은 요그 빌라죠. 요 빌라가 한동 자체가 어디 있냐면은 구로 궁동 140-7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뭐 철근 콘크리트 주고 4층 다세대 주택이고 지층이 얼마 4층짜리 건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지권의 목적인 표시의 토시.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에 땅은 요거라는 겁니다. 궁동 140-7대 205제곱미터. 그래서 집합 건물, 아파트, 뭐 오피스텔 이런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안에 땅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표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한동, 내가 살고 있는 동에 대한 거죠. 아파트라고 보시면은 요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에 대한 거. 그 아파트 땅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밑에 표지를 보시면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살고 있는 호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층 102호고 철근 콘크리트고 면적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또 대지권의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요 102호는 땅을 얼마나 갖고 있냐? 205분의 16.1. 그러니까 한 서너 평 정도 되겠죠. 요 205는 뭡니까? 요 위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살고 있는 동 전체의 땅이죠. 205분의 내가 살고 있는 호수는 16.1 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다. 3.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한 내가 가지고 있는 호수는 한 서너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오래된 빌라라든지,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있을 때는 뭡니까? 이땅 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표제부 안에는 두 개가 있다. 내가 전체 한동에 대한 게 있고, 내가 살고 있는 호수에 대한 게 있고, 요 부분이 땅 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구를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이 건물이 지어져서 최초로 등기부가 개설됐을 때가 소유권 보전입니다. 2002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보셔도 아, 몇년된 건물이구나 알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함 누구누구고요. 그 다음에 2002년
9월 17일 날 매매가 돼서 또 누구누구로 바뀌었습니다. 가압류가 있다가 지워졌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4번 가압류 말소라고 원인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4번 가압류 말소. 3번 가압류 말소. 3번 가압류 말소 됐죠. 그리고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2014년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는 거죠. 채권자가 농협. 여러분, 이것만 보셔도 농협이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 없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됐다는 거고요. 을구에 보시면은 이제 2003년에 근저당권 농협 있죠. 그리고 2004년에 개인이 근저당권 설정한 게 있고요. 그 밑에도 보시면은 채무슨 개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아까 토지 등기부하고 마찬가지로 전체 있는 내용을 기저 등기 갑구 을구 중에서 지워진 거 말고 유효한 등기 중에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재해 보시면 됩니다. 2003년에 근저당권이 있고요. 2004년에 개인 누구의 근저당권이 있고 2011년에 개인 누구의 근저당권이 있고 2014년에 채권자 요 농협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다. 그러니까 요 농협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니까 저당권에 기해서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해서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근저 지금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권리를 보니까 근저당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말소 기준 권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 가장 빠른 2003년에 경서 농협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이걸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이후의 권리는 모두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동산을 낙찰 받으시면은 근저당권이나 이런 권리가 관계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